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아,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했던 일상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들이구나라는 걸 요즘 느껴서 한 번 더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그 감사를. 사실 얼마 정도 지나면 진정이 되겠지 싶었던 코로나가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 정말 명백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를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이렇게 한 공간에 부딪히면서 있게 됐다. 뭐 사람의 체온을 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다. 또는 가족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져서 좋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드라마가 정말 효자 노릇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께는 특히 더 그런데 오늘 모으신 이분 아마 모르시는 분 전혀 없으실 겁니다. 딱 보는 순간 어? 하는 캐릭터가 딱 강해서 배우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인지도로는 정말 막강하신 우리 배우 이시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히로인 배우 이시은. MBC 공채 22기로 심은아 차인표와 함께 주목받는 신인으로 떠올랐던 그녀는 혹독한 슬럼프를 딛고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으로 안방을 사로잡았다. 오랜 시간 이혼녀, 불륜녀 등의 타이틀이 붙었지만 그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녀. 알고 보면 따뜻한 현모양처. 배우 이시은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혼만 50번 한 여자 연예인이라고 제 얼굴이 딱 난 거예요. 처음에 가자마자 한지붕세 가족이라는 거에 주연으로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차피 천국 데려가실 거면 좀 빨리 데려가시지 그렇게 안 좋게 힘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한 1, 2년은 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워낙 국민 이혼녀, 국민 불륜녀 막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버리니까 네. 진짜 좀 아쉬우실 것도 같아요. 아, 예, 뭐 네. 제가 그 드라마를 이제 1999년에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99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끝났거든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렇게 오래 하신 거 너무 맛있게. 15년을 대박. 제가 제 30대와 40대를 같이 한 드라마예요. 아, 진짜. 제가 지금 이제 50이 됐는데 50이 넘었는데 난 못 들은 걸로 할랍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까지 제가 그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뭐 모든 그 한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또 그 이혼의 각 경험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다들 이제 기억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결혼 25년 차 네, 반전 주부고 네, 현모양처로 잘 지내고 있고 같은 분이랑 쭉 25년 네, 이게 중요한 분으로 잘 지내고 있고 네. 네, 뭐 제가 사랑과 전쟁으로 전쟁을 많이 치렀다면 네. 지금은 전쟁은 없고 네. 네, 사랑만 있는 네, 우리 선희 씨와 같이 아. 네, 이제는 사랑만 있는 이제 사랑만 네,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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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셨구나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반전 라이프도 좀 각광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에 연기를 워낙 그런 쪽으로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색깔이 분명하니까 배우로서는 일장일단이 물론 있겠지만 네. 이미지를 굳히는 데는 최고의 효자 노릇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랬던 분이 25년 차 예, 충성도 높은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라고라 막 이러면서 다들 놀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애들이 지금 25살, 24살 이래요. 애들이 크니까 같이 다니다 보면은 저렇게 큰 애들이 있냐고. 그렇죠. 이혼녀로 알고 계시다가 어떻게 실제로도 이혼녀로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어떡해.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가면은 어우 저희 아들의 키가 또 180이거든요. 엄마. 네. 키 큰 이 25살짜리 180짜리 아들을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고 그러면 네. 오해도 좀 하시고 어떡해. 아니 근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네. 교회를 다니시냐고
정말 크리스찬인지 정말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랑과 전쟁 드라마가 워낙 그 전쟁 얘기를 계속 다룬다 보니까 네. 성격 강한 역할은 안 해보신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혼만 그쵸. 극 중에서 100번 네. 하셨다면서. 네, 맞아요. 아까 아니, 그, 무슨 100회 특집이야? 네. 아니 아까 15년 말씀드린 것처럼 네. 1년에 제가 한 못해도 한 10작품 정도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100번이 넘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따지면 15년 동안 한 120번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실제 제가 네. 그 작가분 지인에게서 들었는데 실제는 더 강하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원래 이야기는 소재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렇죠. 드라마라서 네. 그 드라마상은 어쨌든 너무 강렬한 거는 이제 조금 심에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완화돼요 사실은. 그, 보통 드라마를 바탕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면 붙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붙여도 약간 붙이긴 착하게. 붙이는데 그렇죠 미화해서 붙여요. 너무 극단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그러니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뭔가 더 볼 수 있게 착하게 편집을 해야 될 정도면 그렇죠. 그 결혼 생활에 이 가짜 전쟁 경험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왜냐면 피해가 있긴 아니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죠? 네네.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해요. 제가 그 30, 40대를 정말 그 왜 결혼하면은 요 30, 40대 요때 결혼해가지고 5년부터 한 10년 요 사이가 굉장히 막 다툼도 많을 때고 또 한 10년 좀 넘어가면 권태기도 오고 막 요럴 때거든요. 네네. 그럴 때인데 제가 그 드라마를 하면서 이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아니까 저는 이제 그걸 답습하진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어허. 그리고 굉장히 별별 그 케이스. 남편들을 만나다 보니까 별별 시댁을 겪고 별별 남편을 겪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은 정말 너무 천사 같으신 거죠. 뭔지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네 예, 그렇겠다 그렇죠. 진짜. 네. 오. 이게 완전 생활에 있어서 독이 되는 경험이 아니네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번 보니까.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여자가 유책 배우자인 네.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아이도 잃고 정말 알거지로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이다, 진짜. 네, 현실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 잘 차려야 되고, 이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좀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잘 공부했죠. 그러게. 네. 아니, 법적 상식도 많이 느셨겠어요. 아까 그렇죠. 유책 배우자 막힘없이 변호사처럼 확 나오시는 네, 게. 네, 그렇죠.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현실적인 네. 조언이 그냥 막. 내 몸이 기억하는 조언들이 막 상식들이 법률 상식들이 네, 있네요. 제가 정말 크리스찬에게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살면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자기를 좀 희생해야 되고 책임감을 또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키려면 하나님 없이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아니 근데 원래부터 신앙이셨고 막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유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신학교 가시려다가 연기 하신 거라고. 네 저는 이제 아니 왜 창피해요? 저는 되게 존경스러웠는데. 아 그때는 사실 그 어릴 때 제가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동네에서 이렇게 전도 다닐 때 그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북 같은 거 이제 전도사님들이 네. 이렇게 큰 북 같은 거 이렇게 등에 메고 이렇게 발로 땅 치면 이렇게 땅땅 쳐지는 그런 북 같은 거 막 하고 죄송한데 제 또래신데 언니세요? 제가 언니예요. 아니 많이 언니 아닌데 또래인데 네, 제가... 잠깐만 북을 쳐서 약장사처럼 옛날 약장사처럼 네네 그런 큰 북을 아, 정말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메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초콜릿이랑 사탕 같은 걸 나눠주시면서 좀 시골이었나? 아니요 저는 연희동이었어요. 심지어 네네 아니 심지어 서울에 네 서울이었어요. 네 와. 그래서 갔던 곳이 예, 예배당이었는데 거기서 어릴 때 이제 제가 처음 우리 집에서는 처음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아빠가 얘가 일요일마다 어딜 가니까 도대체 이제 어딜 가나 궁금해 하던 차에
저희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서 아. 저희 엄마 아빠를 전도하시고 저희 할아버지까지 해서 온 가족이 같이 아. 예, 예배를 드리기 너무나 시작했죠. 너무나 드라마 같은 전개다 진짜. 네. 그죠? 네, 네. 그 딱 정석인 것 같아 느낌이 왠지 전도의 정석 북 한번 쳤는데 그 목소리를 네, 정말, 다. 네 정말 그 찬양이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끼가 좀 있었나 봐요 제가 아. 그런 어. 찬양이나 뭐 율동 가르쳐주고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보통 성인이 되면 좀 흐지부지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네.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그 기독교 학교였어요. 네, 기독교 학교였어요. 아. 크리스천 스쿨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예배 의원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네. 예, 예. 그 예배위원. 네. 예배위원을 인도하고 제가 또 뭐. 예, 하면서 선교위원이라고 하죠. 아. 선교 반에서 선교위원을 제가 하면서 아. 그 예배 인도하고 사회 보고 이런 거를 이야. 했어요. 그런 거를 하면서 그때 교목이셨던 목사님께서 한번 신학을 가보 신학대학교를 가보면 어떻겠냐고 그 권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신학교를 그 지원하려고. 전기 아. 저희 때는 전기 후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기로 전기대학교를 그 신학대학교를 넣었는데 좀 가서 그 면접을 보는데 네. 면접은 잘 본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신앙 그 이런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는데도 제가 그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 당연히 이제. 그랬구나. 네, 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를 하셨는지 제가 안 됐고, 아하. 그리고 그 후기도 신문방송학과를 했는데, 신문방송학과가 안 되고, 이제 재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친구가 서울예대를 시험을 보는데, 그땐 서울예전이었죠. 네, 서울예전. 맞아. 네, 서울예전을 시험을 보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랑 같이 붙었어요. 아, 네. 아니 지금 내로라는 배우들 뭐 연예인들 서울예대 출신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만큼 거기가 좀 집약적인 연기 뭐 이런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예술학교. 맞아요. 이쪽은 제가 유명했어요. 갔을 때가 89년도인데 제가 89학번인데 네네. 그 주변에 그 연극과 영화과가 굉장한 내노라 할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 뭐 신동엽 씨나 이렇게 맞아요. 저희 후배들도 개그맨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이 그쵸, 나오시고 네네네 네, 네. 그 안재욱 씨도 네 안재욱 씨 제 후배고요 네, 서울예대 네. 출신이고 네. 맞아요 진짜. 저희가 뭐 황정민 씨도 있고 네. 최민수 씨도 거기 최민수 출신이죠? 씨는 선배님이시죠. 네, 훨씬 선배님이시죠. 근데 장군의 진짜? 아들 박상민 씨랑 이제 동기고.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교를 준비할 정도로 신앙은 있었으나 뭐 이제 말씀대로라면 성경적인 지식이 네. 부족하여 네. 뒤로 밀었으니 네. 다시 도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서울예대를 다니면서는 안 생겼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인데 제가 서울예대를 가면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던. 열렸죠. 정말 서울예대는 그 끼룩 똘똘 뭉친 분들이 계시고 너무 학교 생활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몇 작품씩 이렇게 영화도 만들고 작품을 하다 보면 뭐 그 지방 촬영도 가고 저희들끼리 제가 이제 영화과를 나왔는데 영화 찍는다고 몇 개월씩 막 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주의를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지키는 게 이렇게 뭐 잘못이다라든지 뭐 이런 그런 죄책감도 못 느낄 정도로 네. 멀어지면 좀 오래 지나면 그런 것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없을 정도로 그냥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극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연극계를 가서 현대예술극장이라고 최불암 선생님이 하셨던 아, 극단에 그 거기서 한 3년 정도 하면서 또 MBC 탤런트까지 또 바로 이어졌거든요. 아, 네. 승승장구 하고 계셨네. 나름 네. 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나름대로 정말 이 길을 접하고 나서 이 길을 이제 열심히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되게 열심히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하고 이제 또 탤런트 시험에 도전하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게 다 잘 갔어요. 처음에는
뭐 연극에 연극했을 때도 주인공 역할도 막 할 정도로 신인이 그렇게 뭐 연극도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연기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막 교만해져가지고 아, 그럼 사람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잖아요 또 그때는. 그 이제 MBC 22기 공채 탤런트가 됐는데 거기서도 또 그 처음에 가자마자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거에 오, 주연으로 어, 그 캐스팅이 됐어요. 네. 잠깐만요. 한지붕 세 가족이면 꽤 됐는데. 네. 한지붕 세 가족이 제가 했을 때가 마지막 텀이었어요. 그렇죠. 네. 한지붕 세 가족이 시즌3까지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정명한 선배하고 부부로 나오고 네. 현석 선생님하고 김혜영 선배님이 저희 이렇게 이제 동서지간으로 나오고 그리고 심은아 씨와 한석규 씨도 출연하셨었어요. 와, 네. 그거 찾아봐야겠다. 네. 한지붕 세 가족 시즌3. 네, 저희가 하면서 그 한지붕 세 가족이 막을 내렸거든요. 그랬구나. 네. 한지붕 세 가족 처음에 가서 주연했지. 그리고 제가 미니 시리즈 도전이라는 것에 박형준 씨하고 또 미니 시리즈 그 주연을 또 따냈고 그 해에 제가 한 네 작품을 했어요. 와, 신인이. 그 정도면 네. 진짜 약간 날개 달고 붕 뜬 느낌이겠는데요. 네. 그래서 되자마자는 저는 이제 정말 승승장구하는 줄 알고 있다가 그 드라마들이 잘 안 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저에게 공백기가 또 찾아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그 연기자의 길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 나이로 치면은 정말 이제 사회 초년병인데 그런 친구에게 왕관을 씌워준 거나 다름없어요. 맞아요. 네.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소용돌이고 그거로 뭐 그렇게 너무 그때 내가 그때 잘했으면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되는 게 더한 친구들이 얼마나 더한 친구들이 더 많아. 그게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이렇게 별로 안 좋아. 연기의 연륜을 좀 쌓고 네. 경륜을 쌓아서 이렇게 내공을 쌓는 게 그리고 나서 빛을 보는 사람들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백기를 핸들링 할 줄 알아요. 네. 근데 어린 친구들은 공백기를 핸들링 못해. 연기자에게 누구나 주어지는 공백기.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이 다 호흡처럼 같이 끼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 조절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애 처음 맛보는 실패감이었잖아요. 그쵸. 정말 제가 좀 너무 처음에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이 떨어진 속도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 너무 컸던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그러면은 좀 어떤 힘든 시기를 보내시면서 신앙적으로도 약간 나 하나님 보고 싶다라는 생각 같은 걸 하게 됐나요? 아니면 네.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랬나 궁금해요. 그때 제가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애가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 할 정도로 그때 저에게는 그냥 그런 실패를 맛보는 게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남자친구를 찾았어요. 의지할 수 있는 상대를 찾으셨군요. 그랬군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인간다운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현재 지금의 남편이 네. 그 힘들고 막 공백기 이럴 때 남편에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면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결혼을 결심을 하게 돼요. 그 시기에 네. 그런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이라는 그 짧은 굵고 짧게 신인 시절을 보내고 네. 바로 제가 9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그렇게 결혼하면 또 제2의 터닝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생각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좀 안정되고 싶었고, 공백기를 가지고 싶었고,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좀 저에게 이제 좀 삶의 연륜도 좀 쌓고 나서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선택을 했죠. 그럼 결혼 어땠어요? 이렇게 결혼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그렇게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이 결혼을 한과 동시에 사업을 네. 시작했거든요, 제 남편이. 아하.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사업 시작하면. 네, 그리고 하나님도 감사하게 아이들을 둘을 주셔가지고 연년생으로 제가 결혼하자마자 잠깐만 바로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해야 되는데 네. 몇 년생으로? 몇 년생으로 아이를 바로 주셔가지고 네. 그럼 얼추 3-4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95년에 결혼해서 99년에 다시 재개를 했으니까 아. 한 3-4년을 쉬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출산 육아 이거 만만치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으로 바쁘셨다면서요. 네, 남편이 그러면은 거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 들어준 남편이 이제 퇴근만 하면은 맨날 피곤하다고 자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애들 시끄럽다고 데리고 나가서 재우라고 그러고. 어떡해.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저는 연년생으로 나니까 처음에 애를 안고 업고 이렇게 진짜 둘을 매달고 이렇게 살았어요. 연년생이면 거의 쌍둥이, 쌍둥이 수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매번 뭐 아이들 보면 예쁘긴 한데 가끔 TV에서 저희 이제 동기들 이렇게 나오고 그 동기들 또 네. 잘 나가는 거 보면 TV를 켤 수가 없을 정도로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오죠. 네. 이렇게 아이들만 키우다가 평생 나의 인생은 끝나는 것 같은 사랑은 해도 네. 그렇죠. 너무 예쁘긴 하지만 그냥 연기자로서의 이시은과 여자로서의 이시은의 인생이 여기서 이제 그냥 한 엄마, 그냥 한 가정의 엄마로서 그냥 끝나나 보다. 근데 한 가정의 엄마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그때는 그냥 뭔가, 그냥 아이를 키우는 그냥 뭐 맞아요. 생산적인 활동을 한 여자. 아, 왜냐면, 그런 생각? 어렸을 네. 때 내가 꿈꾸고 이제 원했던 것들을 이제 손에 막 쥐고 네. 그것들이 또 빠져나가서 소중한 걸 이제 알아서 이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딱 결심하고 있을 때 아기가 생기고 아니야 그래도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했는데 두 번째 아기가 생기고 네. 그리고 너무 현실적으로 바쁜데 꽃처럼 예쁜 동기들은 또 막 잘 나가고 있고 그죠. 버려진 느낌 들죠. 그죠. 맞아요. 100%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남편이 오면 주말에는 좀 놀아줘라 막 이러는데 주말에도 남편 피곤하니까 그리고 남편도 좀 어려가지고 그때 연하세요? 아니에요 연은 아니에요 한 살 차인데 네. 친구처럼 26, 27이 결혼을 했으니 한참 놀 때 그러네 진짜 네. 그때 이제 결혼을 했으니 뭐 아이들이랑 놀아줄 생각을 안 하고 남편도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더라고요. 남편도 애기. 그렇죠. 남편도 어릴 첫 번째 때니까. 내첫 번째 자식. 첫 번째 결혼이고. 처음 해보는 결혼이고. 맞아. 처음 해보는 결혼 생활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또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고 이러니까 정말 매일 저녁에 남편 들어올 시간, 남편 들어오는 주차장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8층이었는데 정말 남편만 그렇게 기다리고 우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 재워놓고 나면 그 시간이 사실 굉장히 위험했어요. 저한테는. 허무가 찾아오는 네, 시간이구나.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위험할 정도로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몇 번 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하루는 잠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8층에서 확 뛰어내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데 저를 막 깨워서 막 흔들어서 깨우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진짜? 네, 꿈을 꾸고는 나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꿈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다 진짜. 네. 그러면서 꿈을 꾸고는 그 뒤로 저한테 너 안 되겠으니까 나가서 일하면 어떻겠냐. 대박이다. 네. 이거는 막 1년, 2년 작전 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방에 꿈으로. 정말. 네. 그런데 다행히 그때 이제 둘째가 돌이 지난 시기 그 정도 됐어가지고 양쪽 부모님이 또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무렵이었는데 하면 좋죠. 그때 들어왔던 작품이 사랑과 전쟁이었어요. 그랬구나. 네. 야 네. 잊을 수가 없는 네. 첫 만남이었겠다. 네. 사랑과 전쟁.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정말 운명적으로 사랑과 전쟁이 들어와서 제가 그동안 그 남편과 육아와 힘들었던 그리고 시댁과 이런 갈등 여러 가지들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사랑과 전쟁이 마침 딱 들어왔잖아요. 네네네네. 너무 연결 잘한 거죠. 이제 완전히 물을 만났죠. 제가 그리고 우러나는 경험. 그렇죠. 우러나는 연기. 네, 리얼한 연기를. 그거 못 이기죠. 네. 배우가 영혼을 100% 갈아 넣은 연기는 어떻게 이깁니까? 맞아요. <그거? 웃음> 모든 얘기가 다 제 얘기 같고. 그래서 진짜 네. 하는 연기마다 대박이 나셨구나. 사랑과 전쟁 안에서. 네, 네. 항상 이슈가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사랑과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올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그쵸? 사랑과 전쟁을 사실 그냥 단막극 수준으로 몇 번 하다 이제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영혼을 갈아 넣은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구나. 예, 피디님들이 진짜 4주에 한 번씩 찾아주시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작품을 계속하면서 네. 그걸 한 15년을 하게 됐는데 와. 제가 그렇게 하다 바빠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만 크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점점 제가 바빠지면서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랑 있을 때랑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때랑 전혀 다른 거예요. 살살 뭐 학원 안 가놓고는 갔다고 거짓말도 치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일이 확인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냥 다 이쁘다 이쁘다 하시고 너무 이쁘지 그냥.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그렇게 살살 그 거짓말도 하고 뭐 점 없을 때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있으려고 그러고 막 저 있을 때는 그 숙제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깨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 갑자기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네. 그렇게 그 모습에서 그런, 나를 본 거예요? 네, 저의 그 사탕과 율동을 배우러 갔던 저의 그 유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저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겠구나. 그럼 교회 아이들 손을 잡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찾고 막 그러는 도중에 저 친한 엄마가 한 명이 그 자기가 전도해서 막 나 그 엄마도 교회라는 곳에 이제 처음 다녀본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자기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 엄마와 육아 상담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엄마랑 같이 그 엄마가 전도된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던 거예요. 부활절날 되면 세례 성찬식 하잖아요. 네. 성찬식에 세례받은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데 제가 7, 8년 동안 교회를 잊고 살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난 거예요. 7, 8년 만에 처음 온 교회에서 갑자기 성찬식에 일어나라 하는데 나 일어나도 되나 이런 갈등이 있는데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 그럼요. 그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 빵하고 포도주를 받아서 먹었는데 네. 정말 눈물이 너무 나면서 하나님이 아이들 때문에 오게 하셨지만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냥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막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냥 그동안 안 됐던 일들도 뭔가 해보려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나를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데 하모님 한 번에 그냥 그 성찬식 한 번으로 모든 게 씻겨 내려가고 모든 게 그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 느낌 알죠? 네. 한 방에 씻겨 내려가는 네. 그 느낌 많이 우셨겠네. 네. 우리 자매님. 정말 눈물이 이제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눈물이 맞아요.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놀랬어요? 놀랬죠. 아이들 엄마가 왜 뭘 잘못했나 지금. 근데 아이들은 뭐 어릴 때니까 그 저희 아이들도 가서 교회에서 연극도 하면서 잘 적응했어요. 잘 적응해서 아이들은 잘 그때 이제 네, 지냈죠.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가장 좋은 교육의 장소로 데려가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이 가끔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약한 내가 취약한 어떤 대상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로 이렇게 또 그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엄마한테는 맞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나가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시고 네. 너를 내가 붙들기 위해선 다 쓴다. 네. 막 이런 전투력이 막 느껴져요. 네. 가끔 살다 보면 네. 그죠. 네. 진짜 그거는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네. 남편분은 교회를 지금 아직 네 남편은 교회를 그 기도 제목이군요. 기도 제목인데 남편이 네. 코로나 끝나면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같이 와서 같이 종식시키면 안 될까요? 기도로. 네. 남편분의 힘이 네. 필요합니다. 남편은 네. 이제 행사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예. 다 아시더라고요. 행사하는 네. 연예인들은 남편분을 다 아시더라고요. 한 번씩 오셔요. 그 손을 거쳐가지 네. 않은 자가 네. 없다면. 오기는 오는데 온전히 정착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네. 매주 오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사 쪽 관계자시면은 코로나 이 시국 기도 없이는 힘듭니다. 이제 네. 기도로 함께 헤쳐나가셔. 네. 남편분 오십시오. 네.
저희가 저희 남편 이제 행사 쪽도 그쵸. 계속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고 해서 아, 맞아요. 네. 지금 시은 씨도 기도 제목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연예계도 그렇고 다 지금 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특히 자영업자분들 다 기도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일처럼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시국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눈물이 막 네. 나오는. 정말 이 시기에는 네. 기도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없죠.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사랑과 전쟁 연기로 네. 워낙 이쪽 장르는 어떤 장인의 포스가 느껴질 정도로 따놓은 당상이다 싶은 거가 있는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 왜냐면 진짜 100% 1000% 몰입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예. 그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저의 첫 번째 간증이 뭐냐면 네. 사실은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잖아요. 네네. 제가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바빠지면서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저에게 갈등이 있었던 게 이렇게 계속 싸우고 소리 지르고 불륜도 하고 이런 드라마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저에게 그게 갈등이 왔어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신앙적으로 사실 우리가 연예계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참 많은 딜레마 그리고 싸움을 하잖아요. 영적 싸움을. 그거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렇게 그 드라마를 오래 하면서 계속 크리스찬인데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주사님 그거 꼭 그렇게 매일 싸우고 그러는 거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좀 사랑하는 역할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역할 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은 집사님 보면서 항상 좀 이렇게 밝고 사랑하고 따뜻한 드라마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연기자로서 정말 보시는 분들한테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하기도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연기고 그쵸. 제가 그 드라마를 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 드라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늘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어서 이제 저도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요? 이런 기도를 저도 하는데 어느 날 그 동아일보 기자분이 네.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 사랑과 전쟁에 알아보니까 가장 이혼을 많이 한 배우. 그러니까 예, 제가 그때 당시가 2006년도였는데 네네. 2006년도에 통계상으로 누가 제일 출연을 많이 했냐. 그러니까 이혼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사랑과 전쟁 출연을 많이 한 배우를 그렇죠. 찾다 보니까 네. 제가 그 거기서 통계를 내봤더니 제가 그때 53번으로 네. 제일 많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취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아, 진짜?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혼만 50번 이래가지고 이혼만 50번 한 여자 연예인이라고 제 얼굴이 딱 난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야. 네, 그런데 다행히 그 기사 내용은 드라마에서는 이혼을 50번 정도 한 연예인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들 잘 키우고 시부모님과 잘 봉양하는 현모양처입니다. 라는 정말 반전의 그런 기사를 잘 내주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중이었는데 그런 기사가 나고 나서 제 인지도를 확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가정의 달 5월 뭐 6월 이럴 때 섭외 1순위가 됐어요. 정말. 그래서 네. 어느 날 기도 중에 제가 깨달았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렇구나.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아 이 드라마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 드라마 계속하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저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의 신앙인의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그냥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 그래 이런 드라마 하지 말자 제 마음대로 그냥 안 했다면 뭐 다른 드라마 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본 모습과 참모습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얻은 이 감사한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한 마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네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나도 이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했던 게 다 선물일 거야. 네, 그럼요. 그럼요. 계속 네. 묻고 또 묻고. 아유, 지금 이렇게 복받고 계시잖아요. 아니 저는 이 회복은 선물이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진짜로.
예, 전 제가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뭐 또 다른 것들을 순탄하게 하기 위한 장치?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백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걸 끝나고 가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고 정화가 되고 또 일주일을 버티고. 근데 희한하게 점점 해가 갈수록 이제 여기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라 아 오늘 회복 녹화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가는구나. 일상이 되어버린 지가 언 5년이 지났는데 돌아서 보니까 아 이거 아니었으면은 정말 되게 큰일 날 뻔했구나 신앙적으로. 그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또 특히 우리 배우 이시은 씨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매번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린 하나님이 너무 절실해. 하나님이 계셔주셔 너무 감사해. 찾아와 주셔 감사해. 막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도장 꽝. 그렇죠. 그래서 저를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늘 그 사랑과 전쟁 에피소드를 할 때마다 이분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까. 정말 그 주인공들을 체험할 때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어떻게 그 뭐 시부모가 막 이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막 병수발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고 막 남편이 두 집 세 집 살림하는 그런 집도 그렇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버틸까 이분들은 그렇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내가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분들 만나셔서 우리가 받은 위로들, 우리가 체험했던 그 생생한 사랑들을 어떻게서든 진짜 체험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다양한 분을 초대하고 오늘 시은 씨도 다 꺼내서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살려라. 네. 그들을 일으켜라. 네. 그리고 내 품에 안기게 도와다오. 계속 이렇게 시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시은 씨 정말 그 사역을 너무 멋지게 하고 계셔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찬양팀이나 이렇게 섬기는 네. 꾸준히 함께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나요? 커뮤니티가? 네, 제가 그때 이제 아이가 7살 때 2002년도였는데 그때 교회를 가서 지금까지 한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이 교회에서 뭐 순장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찬양팀으로 또 잘 봉사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예배 시작을 항상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하는 노래는 아니에요.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이 성량 자체가 약간 아니, 목소리가 좀 가늘고 좀 딸리는 목소리고 이래서 그냥 찬양을 너무 좋아할 뿐이지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그 예배 시작을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정말 부어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자리를 위해서 놓칠 수가 없고 맞아요. 네, 항상 그 찬양 부르는 그 준비 이제 제가 대본이나 연기를 이렇게 준비했으면 더 잘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일주일을 그 신곡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한 세네 곡을 준비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요. 해가서 이제 같은 이제 이렇게 단상에서 예배 시작에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막 우시는 분 있고 이제 고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감성. 네, 감성과 저의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치. 네, 그렇게 찬양을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니까 저는 너무 있네요, 그 봉사를 진짜. 지금 잘 진짜 아끼듯이 소중하게, 네. 소중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섬김이 희한하게 또 나를 살리는 힘이 되고 그렇죠.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가 받고 있었네 그렇죠. 뭐 이런 매번 그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변해요. 같이 찬양을 듣는 아이들이 계속 그런 이제 뭐 유행가 듣고 이럴 때보다는 훨씬 더 순화되고 같이 또 찬양도 따라 부르면서 좋네. 그 찬양 가사가 다 고백이 되잖아요. 그쵸, 신앙 고백이 되니까 그쵸. 아이들도 같이 자연스럽게 네, 같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될 텐데 고모가 돼가지고 아, 그 교회 다니면서 좀 영적 침체나 좀 아 그래도 하나님 좀 절박하게 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고비는 없으셨어요? 아 제가 네. 그렇게 이제 한참 바쁘게 활동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뇌종양이셨어요. 아우. 네. 갑자기? 네, 갑자기 2006년에 뇌종양이 발병을 하셔가지고 네.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6년을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아.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 정말 정말 간절히 간절히 원했죠. 엄마가 완치되시기를. 그런데 한 6년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한 그 6년의 그 투병 생활의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는지 전 정말 의문이 들었었어요. 사실 그냥 처음 발병하셨을 때 천국 편하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6년을 너무 오래 투병을 하시니까 그 기간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왜 어차피 천국 데려가실 거면 좀 빨리 데려가시지 그렇게 안 좋게 힘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한 1, 2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을 좀 잡으려고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6년을 엄마도 굉장히 많이 바라셨었고 엄마가 그 6년을 정말 몸은 아프셨지만 가족들과 너무너무 회복되는 시간을 갖고 가셨던 게 한 번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고생하셨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 아빠가 두 분이 굉장히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엄마 아빠가 또 굉장히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제가 나름대로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던 게 아, 깨달아지면서 그치. 또 그렇게 한번 펑펑 울면서 지금은 이제 마음을 다시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익숙해지는 슬픔은 없어요. 이런 종류의 슬픔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잃고 아 나는 몇 번 보내봤으니까 괜찮아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매 순간 살이 찢기듯 아픈데 이런 시각들 그 시간들이 아팠던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또 다른 평화를 좀 약속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은 씨가 지금 고백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하나님 엄마는 손 붙잡고 저희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알게 되셨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제가 오히려 결혼해서 신앙생활 안 할 동안은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누군가 기도하는 끈을 계속 가정 안에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엄마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엄마가 그 30년 넘게 성전 꽃꽂이를 그렇게 열심히 저희 엄마가 아무것도 취미가 없으신데 꽃꽂이 취미가 있으세요. 네. 꽃꽂이 좀 잘하시는 수준, 그러니까 수준급의 꽃꽂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시면서 학원 강사를 해봐라라는 제의를 받으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성전 꽃꽂이를 혼자 그것도 양쪽에 그거를 매번 가서 시장 보시고 세상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성전 꽃꽂이 할 때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 것도 별로 없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엄마의 그 신앙이 저에게 참 많이 밑거름이 됐구나라는 무조건이죠.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신앙. 들고 엄마가 그 6년을 그 투병 생활하는 그 6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정말 본인 스스로도 아프시면서 가족을 위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고 본인 스스로도 더 살고 싶어 하셨던 우리 엄마 기도하는 그 환상이 제 기도 속에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의 저의 그 원망이 그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제가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뭐 남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해하는데 그건 경험하신 분들만이 깨닫는 엄마와 딸의 관계는 설명 불가능이죠. 그렇죠. 그립죠. 네. 많이 그리고 자식을 키우면 아주 매 순간 엄마가 그립죠.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지만 그런 신앙의 그런 고비들도 그런 일
이 이후로는 정말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가 더 그럼요, 단단해지고. 그럼요. 예. 네. 엄마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아기같이 편안하게 웃고 계실 거고 네. 그리고 엄마가 주신 그 유산으로 네. 얼마나 지금 많은 생명들이 다 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네.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아, 요즘 새로운 일 도전하셨다는 네. 얘기 들었어요. 저 이제 남편이 행사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거의 올 스톱이 됐어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기회가 저희 남편이 이제 진행하는 일 중에 저희 남편은 그 연기자를 섭외한 거죠. 연기자를 섭외해가지고 다이어트 도시락을 그 판매하는 거를 이제 연기자를 캐스팅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시스템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다이어트 도시락 식단을 또 잘 건강식으로 짜서 네네. 이렇게 하는 판매하는 게 귀 펄럭끼고 네.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제가 또 연기자다 보니까 네. 다이어트는 또 평생 숙제잖아요 저희한테.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단 관리 이런 거는 뭐 그냥 저희가 스스로 하려면 좀 힘든데 네. 이렇게 돼 있는 도시락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남편이 저한테 제가 건의를 했는데. 네. 요즘 시국에도 너무 잘 맞고 그쵸. 해서 아 그래 그러면 남편과 다시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 해서 알아보다가 식단 관리 다이어트 도시락을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네. 너무 솔깃합니다. 네. 네. 지금 사실요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폐업 신고 급매로 가게를 내놓고 그러니까 정말 죽지 못해 버티고 있어요 네, 라는 맞아요.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꼭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만 이 모퉁이만 돌면 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걸 좀 도전 받으시고 보시면서 뭐 정말 돈이 남아 돌아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든 우리는 새로운 걸 도전으로 삼고 하나님 붙잡고 간다라는 이런 시은 씨의 사례들처럼 여러분도 생겨나시길 진심으로 네, 기도해요. 진짜 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국인 것 같아요. 맞아요. 힘내시길 네.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맞아요. 힘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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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혹시 계획하신 거는 이 사업에 관련된 네, 사업과 남편의 정착 네, 또 네. 저희 아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자꾸 좀 비대면 예배 때문에 좀 산만해요. 좀 등한시하고 있을 수 있어서 더 신앙의 끈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네네. 저희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네. 네, 앞으로 제가 하는 연기나 사업이나 하나님 뜻에 계속 부합하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잘 동참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시락은 제가 사겠습니다. 아, 제가 선물로. 아니, 그거 웃으면 안 됩니다.